안녕하세요. 살림사랑입니다. 다쓴 휴지심을 살림에 활용하려고 모아놓았습니다. 휴지심을 이용해서 쉽고 깔끔한 정리와 수납을 할수 있는 다섯 가지 활용법입니다. 정리를 해도 며칠 지나면 뒤죽박죽 어수선해지는 딸아이 화장대인데요. 수납함을 사지 않고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휴지심 6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흰색이라 깔끔해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연한 꽃무늬가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예뻐 보이게 붙여주려고 해요. 재질이 약한 종이라서 찢어진 방지를 위해 붙이면 좋습니다. 한쪽 끝부분에 붙여 반은 겉에 붙게 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나머지 반은 가위로 여러 번 잘라줍니다. 잘라준 마스킹 테이프를 안쪽으로 접어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6개를 붙여주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세 개만 세로 방향으로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나머지 휴지심과 서로 붙여줍니다. 이건 액체 세제 용기를 재활용하려고 닦아서 보관했던 건데요. 손잡이 부분을 잘라내려고 해요. 네임펜으로 자르는 선을 그어준 다음에 위험할 수 있으니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매끄럽게 가위로 다듬어 줍니다. 페트병처럼 날카롭지가 않아서 이대로 사용해도 좋아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휴지심을 넣어줍니다. 6개를 넣으니 사이즈가 딱 맞고 잘 어울리네요. 안 쓰는 건 버리고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버리기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건참 어렵네요. 포인트를 주려고 꽃잎 하나 붙여봅니다. 버려질 뻔한 휴지심과 세제통을 이용해 만든 수납함. 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해요. 휴지심 안에 물건 하나하나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유지가 잘 되고 사용하기 편해집니다. 흰색 휴지심은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좋아요. 2cm 정도로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고 화장대 서랍에 정리가 안된 머리끈을 넣어줍니다. 반씩 안으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액세서리 정리할 때도 넣어서 보관하기 좋습니다. 다른 것과 뒤엉키지도 않아서 깔끔해지거든요. 핀이나 귀걸이, 목걸이, 작은 소품을 휴지심을 이용해 정리해 보세요.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주고 포인트로 간단하게 스티커 한장 붙이면 쉽게 완성됩니다. 포인트 스티커 한장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큰것 같아요. 천연 나무색을 띠는 이 휴지심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파스텔 계열의 색종이인데요. 휴지심 길이에 맞게 잘라 놓았습니다. 색종이 테두리에 풀칠을 하고 휴지심을 굴려 색종이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손을 거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료나 친구에게 감사의 표시로 과자 몇개 넣어서 선물하거나 선물 포장 케이스가 필요할 때 간단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포인트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곳에 꾸며보세요. 어린 학생 시절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물건을 포장해 보겠습니다. 귀걸이 선물을 하려고 해요. 만든 휴지심 케이스에 넣어서 닫아주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저렴하고 예쁜 액세서리 목걸이도 넣어서 선물하려고 해요. 직장 동료에게 힘내라고 과자 몇개 넣어서 포장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주는 기쁨은 크고 흐뭇합니다.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비닐봉지입니다. 부피를 확 줄여주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봉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친타올을 한쪽 끝부분을 조금 접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부피를 최대한 작게 해서 심지 속에 넣어줍니다. 투명한 비닐봉지도 최대한 작게 접어서 휴지심에 넣어줍니다. 많이 쌓여있던 비닐봉지가 두 개의 키친타올 심에 간편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고 버리기 아까운 지퍼백을 세척해서 모아두었는데 정리가 되질 않아요. 돌돌 말아서 키친타월 심에 넣어줍니다. 지퍼로 만든 식재료나 과자 봉지를 재활용하려고 모아두었는데요. 공기가 빠지게 해서 지퍼가 없는 쪽을 먼저 말아줍니다. 보잘것없는 키친타월 심이지만 이렇게 비닐봉지와 지퍼백 정리를 간편히 해결해줍니다. 전선은 정리를 해도 뭔가 어수선하죠? 3개의 전선을 모아서 키친타올 심에 넣어줍니다.
흰색심이 길어 보이지가 않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휴지심을 이용해 도난들고 깔끔한 정리와 수납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